호박죽 먹는 날. 짜잔. 또 어디서 났죠? 이게 뭐야? 호박. 아니 저 그 호박. 그렇지. 내가 이거 샀어. 얼마 주고 샀죠? 16,900원인가? 엄마. 아니 그렇게 비싸. 뭐 달라고 샀냐? 단호박죽 내가 끓여줄 거야. 호박죽 뭐 끓여먹은 거? 이거 한 5,000원 주면 사갔는데. 아니야. 아이고. 3,000원 주면 사갔다. 아니 할머니 내가 이걸로 맛있게 단호박죽을 끓여준다니까. 내가. 아 별로 안 땡겨? 별로지 그럼 뭐 이거 뭐 그렇게 좋냐? 아 왜? 추운 데서는 만나래 이거. 이거 내가 다 속 파먹고 내가 해준다니까. 이쁜 거 샀네. 한 5,000원이면 사지. 아 요새 그렇게 안 판다니까. 네가 쪼갔다. 할머니 이거 먹으면 해독작용이 된다잖아. 관광에도 좋대. 그게 호박 장사는 하는 소리지. 호박 팔아 먹으려고 하는 소리야. 아니라고. 아 내가 해주려고 산다. 안 좋냐고. 아이고 잘 맛있게 쏘 먹어라. 알았어. 아 빨리 여기 예쁘다고 이렇게 해. 저는 혼미해진 정신을 다잡고 호박 손질을 시작했습니다. 오씨. 오늘도 느낌이 쎄하구만. 으이까. 실하다. 소파고 자르고 쪼개고 쪼개고 자르고 또 자르고 껍질 까고 또 까고. 아무래도 손질 호박을 살 걸 그래. 정신 차려 롱롱. 호박 냄새 맡아봐. 냄새. 그거 달렸다. 그것도 누가 하라고만 안 할 거야. 네가 하고 싶은 게 어디? 할머니 해주려고 하는 거야. 그래? 어 할머니 먹고 건강하라고. 고맙다. 내일 맛있게 해줄게. 지금은 한밤중이니까. 아이고 손 다쳐. 아 다쳤다. 다쳤죠? 응. 피나냐? 어 후회해줘. 아파. 그냥 안 쪼개도 돼. 나도 다 웃겨지는지 뭐. 물 붓고 끓이고 팥 삶고 찹쌀가루 반죽해서 새알 만들고 곱게 갈아주고 팥 넣고 찹쌀가루 넣고 새알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잘 저으면서 끓여주니 고난의 호박죽이 완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한의원에 다녀왔지요. 할머니 아까 점심에 뭐 먹었어? 점심 안 먹었지. 아유 호박죽 먹었잖아. 호박죽 맛있네. 아이고 잘 먹었다. 응. 밥 먹은 것 같은데. 먹고 맛있다고 만점을 줬거든. 만점? 100점 만점에 몇 점인데? 만점이래. 만점이야. 그랬냐? 그것도 잊어버렸네. 저녁이나 먹으려고 호박죽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지. 그러면 잘 됐어. 또 먹고 맛을 평가해줘. 그래요. 응. 맛있어. 입에 딱 들어붙는데 아주. 누가 썼냐 이거? 여성이. 그래 잘 썼네. 얼마든지 먹겠네. 아이고 잘 먹었네. 할머니 방금 뭐 먹었지? 호박죽. 누가 만들었어? 뭘로 돼? 내가. 얘가 만들었죠? 응. 아이고 너는 가만 앉아서 얻어먹어도 되겠다. 얘가 그렇게 잘하니까. 죽을 끓일 줄 알아 다. 나도 못하다니.
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. 숨을 뻔해. 엄마, 다음에는 전복죽 끓여달라니까? 그래요. 전복죽, 들깨, 낙지죽 막 이런 거 끓이라고 그러면 다 할 것 같아.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. 아니야, 그렇게 많이 안 들어. 돈은 내가 주고 재보고 전복죽 좀 끓여봐라 이래. 전복죽 끓여봐. 너무 잘했어. 아무쪽도 다 끓일 것 같아. 알았어, 전복죽 해줄게. 아이, 야해. 손대면 못 하는 거 없어. 맞아, 난. 다 잘해. 전복죽 해줄게. 전복죽 끓여봐.